맹정주 강남구청장이 지난 13일부터 4일간 뉴욕에서 열린 2009 ICF 글로벌 정보화도시 컨퍼런스의 패널로 초청받아 세계 정상의 강남구 전자정보를 소개했습니다. 강남구청 공무원과 정보화 교실 강사 등으로 구성된 강남 IT사랑봉사단이 15일 강원도 강포초등학교 전교생을 초청해 정보화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동안 사랑과 나눔의 IT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강남구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과 평생 교육 프로그램, 원어민 영어 강사들 가운데 우수 강사들을 선정해 표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정부와 세계 최고 도시 강남구가 IT 기술력을 활용해 정부와 소외 지역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공무원과 주민들로 구성된 강남 IT 사랑봉사단이 강원도 강포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1박 2일 동안 IT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재 기자입니다. 강남구가 구 공무원과 정보화 교실 강사 116명으로 구성된 강남 IT 사랑 봉사단을 발족하고 15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철원군 강포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 IT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15일에는 강포초등학교 전교생 21명을 강남구로 초청해 정보화 교실에서 포토샵과 파워포인트 교육을 가졌습니다. 이 교육은 아이들에게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컴퓨터를 쉽게 배우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또 강남구청 복도 안의 미술관과 코엑스 아쿠아리움 등 강남의 명소를 둘러보며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는 포토샵을 해보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포토샵을 해서 재밌었어요. 포토샵으로요. 낙서도 하고요. 사진을 꾸미니까요. 재밌어요. 이틀째인 16일에는 강남 IT사랑봉사단 30여 명이 직접 철원군을 찾아 강포초등학교와 학생들 집을 방문해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 점검해주고 컴퓨터가 없는 학생 4명에게는 사랑의 PC를 설치해줬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사교육 격차보다 더 정보화 격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화 격차를 줄이는 것이 세대 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는 정보화 1등 도시로서 이러한 정보화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데 항상 앞장설 것입니다. 강남 IT사랑봉사단은 평상시에는 지역 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과 PC 수리 봉사 활동을 할 계획이며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지역의 시설을 대상으로도 꾸준히 컴퓨터 교육, PC 기증과 수리 등 테마 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가 소외와 불균형 해소의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IT로 사랑을 나눠 지역 간 정보 격차를 없애고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입니다. 강남구청 뉴스 이지혜입니다. 운전 습관만 바꿔도 최고 25%의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강남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에코 드라이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에코 드라이브란 친환경적인 운전 요령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 편리함 뒤에 자동차 주행이 야기하는 환경 문제는 이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강남구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구정의 기치로 내걸고 강남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운전, 일명 에코 드라이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일에는 개원중학교에서 에코 드라이브 운전자 교육이 열렸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녹색 성장의 발판이 되는 친환경 운전자 교육에 대한 주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강남구에 자동차가 25만 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배출되는 탄산가스가 연간 130만 톤이 넘어간답니다. 에코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잘할 경우에 한 4분의 1이 전락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에코 드라이브 운전자 교육은 친환경 운전법으로 알고 보면 쉽습니다. 급출발을 삼간다, 에어컨 사용을 자제한다, 경제 속도인 60km를 지킨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내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시속 120km로 운행할 경우 경제 속도인 60km로 운행했을 때보다 연료비가 3배 이상 더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속도는 2배로 늘었지만 연료비는 3배 이상인 것입니다. 이 밖에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경차는 최고 25%,
중형차는 최고 10%의 연료 소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회전 급출발, 중량 증가 또한 연료 소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급적이면 급가속을 삼가하시고 그다음에 운전 중에도 지나친 이 악셀이나 페달을 작동을 금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호대기에 쓴다든가 아니면은 미리미리 이 브레이크를 작동하시는 이렇게 운전하시면은 연료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일산화탄소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편 교육에 참가한 주민들은 이날 자동차 부분 정비사업조합 강남구 지회 측으로부터 자동차 점검부터 전구, 워셔액 등 소모품을 무료 교체받는 서비스 혜택을 받았습니다. 에코드라이브 다음 교육은 5월 21일 역삼 도곡 주민들을 위해 열릴 예정입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강남구가 15일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등 우수 강사들을 표창했습니다. 강남구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그리고 원어민 영어 강사 세 부분에 걸쳐 우수 강사 표창에 나섰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표창패는 능인종합사회복지관 김진익 씨 등 2년 이상 근무한 강사 가운데 각 복지관 관장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총 16명의 강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이건 주신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는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주신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라이프 프로젝트 등 총 7명의 원어민 영어 강사들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헌신과 열정으로 강남구 공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Oh, it's a great honor. I feel very privileged to represent not just my school, but all the other English teachers in the country. Oh, it's a great honor. I feel very privileged to represent not just my school, but all the other English teachers in the country. 안정수 강사 등 총 7명의 강사들은 분야별 최우수 강사로 선정돼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2009 강남 패션 페스티벌이 오는 5월 23일부터 4일간 패션 바람개비란 주제로 열립니다. 23일 신사동 도산공원 앞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복 패션쇼, 대학생 디자이너의 패션 콘테스트, 유명 디자이너 패션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24일 신사동 가로수길에서는 패션 마켓이 열려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이며 수익금의 일부는 패션 장학금과 불우이웃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패션 키즈 드로잉전이 열려 패션 어린이 꿈나무 1,500여 명이 그림 실력을 겨루게 되며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옆 공영주차장에서 앙드레긴 패션쇼가 강남 패션 페스티벌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강남구 유평생학습센터 강좌가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평생학습센터는 강남 구민의 평생학습을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오픈해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 강좌 200여 개 중 인기를 끌고 있는 강좌는 고품격 외국어 강좌, 자기 개발을 위해 외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직장, 육아 등으로 인해 학원에 갈 시간을 내기 힘든 구민에게 영어, 일어, 중국어 강좌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바리스타 강좌 등 요리, 취미, 취업과 창업이 가능한 곳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배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17일 SBS와 함께 나눔 데이를 열었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앞에서 열린 나눔 데이는 스타 팝콘 오픈 마켓으로 강남구가 연예인, NGO 단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마켓을 열어 그 판매 수익금으로 가정 해체로 버려진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이날 우주인 이소연 씨와 함께 직접 초코떡을 만들어 판매 나섰고 이 밖에 배우 이윤지를 비롯해 이창훈, 김보성, 최영인 등이 각각 컵케이크, 왕만두, 도너츠를 판매해 위기가정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한편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공무원들이 맞춤형 복지 포인트로 조성한 기금 1,8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지난 13일부터 4일간 뉴욕에서 열린 2009 ICF 글로벌 정부와 도시 컨퍼런스에 패널로 초청받아 강남구 전자정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ICF 글로벌 정보화 도시 컨퍼런스는 세계적인 정보화 사회 평가 기관인 ICF가 정보화 우수 도시들의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컨퍼런스로 올해는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정보화 도시 대표와 IT 기업, 학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관악구는 지난해 2008 ICF 올해 정보화 도시상을 수상해 명실상부한 정보화 세계 최고 도시로 공인받았으며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전년도 수상도시의 대표 자격으로 초청됐습니다. 맹구청장은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의 성장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 참석해 전자정보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와 지역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강남구의 사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